오늘은 그 믹사모에 가면 캐릭터하고 모션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믹사모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모션을 공유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션 캡처를 사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고, 그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대부분이 다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눕는 거, 일어서는 거, 걷는 거, 달리는 거, 그리고 왼쪽으로 제자리에서 왼쪽 회전, 뭐 걸으면서 왼쪽 회전, 뛰면서 왼쪽 회전, 뭐 왼쪽뿐만 아니라 오른쪽도 있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에 그 올라서는 좀 여러 종류의 애니메이션들이 존재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또 철공 같은 거였나? 하여튼 어딘가로 좀 올라서는 거 의자 앉아서 뭐 이런 살짝 낚시하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총을 든 포즈라거나 총을 들고 뭐 뛰어간다거나 뭐 그런 종류의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치를 통해서 이제 찾아보셔도 되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이 믹사모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이 화면인데, 이 화면에서 뭐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이둘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캐릭터를 미리 제작해 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캐릭터를 쓸 것도 아니라서 그냥 믹서머에서 제공해 주는 캐릭터를 적용하고 그 캐릭터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캡처를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모션 캡처 한 거를 이 캐릭터에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션 데이터가 따로 있고 그리고 캐릭터가 따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캐릭터에는 리깅 작업이 좀 들어가야 돼요. 본이 이제 심어져 있고 본에 리깅을 하는데, 본만 있어도 얘가 알아서 저기 리깅까지는 해주긴 하는데, 그게 좀 약간 어설프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보안이, 수정 보안이 좀 필요하죠. 제대로 할 거면은 아예 3D Max나 Maya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Max에서 작업한 건 Max에서 손을 대야 되고, Maya에서 작업한 건 Maya에서 손을 대야 돼요. 뭐 FBX를 뭐 불러와서 다시,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새로 다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마야랑 맥스랑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일단 캐릭터를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 캐릭터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캐릭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캐릭터는 엑스봇이라고 해서 요 형태의 캐릭터만 보일 거예요. 이걸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회원가입 해달라고 합니다. 예, 어도비에서 제공을 해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고, 뭐 구독 시스템 그런 거안 해도 돼요. 그냥 가입만 하셔도 돼요. 따로 비용 안 내셔도 돼요. 일단 가입이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캐릭터 선정하는 게 있죠. 해야 될 일은 어떤 캐릭터를 써볼까 하는 거예요. 여기 캐릭터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이것만 써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업로드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휴머노이드형으로 업로드를 진행하면 요게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본 심고 리깅 작업까지 해줄 겁니다. 오토로 해주는 건데, 생각보다 나름 괜찮았던 것 같기는 한데 약간 부족합니다.
일단 요 캐릭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두개 캐릭터를 이미 다운을 받아놔가지고 일단 요 캐릭터를 한번 다운 받아볼게요. FBX 파일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4 유니티, 어차피 유니티에서 쓰니까 유니티로 해서 받아볼게요. 뭐 포즈는 이제 T 포즈, T자, T자형 포즈 이걸로 해서 캐릭터를 다운받 고난 다음에 요거 또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FBX로 T포즈 형태로 다운로드를 취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저는 이것도 지금 받아놨어요. 총 3개를 지금 받아놨고요. 이 캐릭터를 이제 저희 유니티에다가 넣는 작업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모델을 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델은 다운로드를 이제 일단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 잠시만요. 이거를 폰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렇게 FBX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뭐지? 이렇게 모델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3D 모델 이렇게 보이지요? 확대해서 이게 회전 이동 회전이 헷갈리네. 지금 T자형 포즈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 지금 이렇게 있는 거랑 목에 두르고 있는 거, 옷 이거 잘 보고 요겁니다. 요걸 내 프로젝트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내 프로젝트에다가. 그러면 SS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일단 파일로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 파일을 어떤 씬에서 보여줄 거냐, 이제 그거는 여기 샘플 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하이어라키. 그러면 이 씬에 이렇게 캐릭터가 서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뒤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180도 회전을 시킬게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있고, 목에도 뭔가를 둘렀고, 옷도 지금 제대로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캐릭터를 분명히 넣었는데, 보니, 캐릭터가 머리 몇이 있네요. 목에 두른 것도 있고, 지금 옷도 있어요. 옷도 입고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줄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줄간 거. 분명히 캐릭터, 응? 뭔가, 모델은 분명히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그림이 제대로 표현되고 있지가 않죠. 이거는 FBX 파일 안에 그 텍스처랑 그 매테리얼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FBX 파일, 그 모델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Materials라고 하는데 보시면, Non, Material이 지금 Non 돼 있습니다. Material이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을 지금 보이는 건데, 이걸 넣는 방법은, 뭐, 텍스처를 뭐, 그 FBX 파일에서 텍스처랑 Material을 뽑아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간편하게 할수 있는 건, Material Create, 여기 모드에서 스탠다드 레거시 그리고 로케이션은 뭐냐 임베디드가 아니라 익스터널 매트리얼스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개인 취향입니다. 이름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건 개인 취향. 이 상태에서 봐도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지요. 분명히 무언가를 바꿨는데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아직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용을 눌러줘야,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요 이름.fbm 해가지고 무언가가 생겼죠. 그리고 materials 해가지고 폴더 하나 또 생겼고요. 매트리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런 창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 창에 나타내는 이 내용은 매트리얼이 텍스처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텍스처가 노말맵이니 그걸 변환을 할래? 픽시? 픽스 나우? 지금 그 노말맵 텍스처가 있거든요. 지금 이 텍스트 타입이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거는 노말맵 형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다른 애들은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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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폴트. 전체가 다 디폴트 상태로 되어 있죠? 여기서 픽스 나우 해버리면 얘는 디폴트, 얘도 디폴트. 근데 노말맵만 텍스트 타입을 노말맵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디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 목에 이렇게 스카프 들어있고 머리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제가 이 머리를 잘 보라고 그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머리 이렇게 표현돼 있고 스카프 이거 돼 있고 이렇게 옷잘 입고 있다라고. 저는 옷 그 입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보라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어떤 거냐. 일단 텍스처를 기본 바꿔볼게요. 머리가 민자 아니에요? 굴곡만 있지. 민자잖아요. 그런데 이걸 입히니까 표현이, 뭔가 표현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걸 이게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그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지금 느끼실 텐데 이게 이제 노말맵인데 이게 바디인가? 노말맵? 노말맵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노말맵 적용을 풀면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모델 메쉬에 그냥 입힌 거예요. 이건 그냥 입힌 건데 노멀 맵을 사용하게 되면 이 깊이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깊이 표현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뭔가를 못 느끼실 건데 이걸로 보기가 좀 어렵구나. 아, 이거 여기에 딱이다. 잘 보시면 텍스처 지금 어두워지는 거 보이실 텐데요.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그림자 지는 것 자체가 지금 좀 표현이 그 텍스처를 입혔다고 한다 하더라도 텍스처를 입혔다 하더라도 빛 효과에 의해서 그림자 지는 게 다 똑같아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보시는 거 보면은 뭔가 차이점이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노멀 그 범프맵이라고 부를 거예요. 범프맵. 범프맵을 사용을 하기 노멀맵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예. 노멀맵 범프맵 범프맵에서 노멀 영역을 지금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범프맵에 노멀맵을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노멀맵 하이맵은 그 이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깊이 표현인데 지금 여기에는 노멀맵밖에 없어요. 하이가 없어요. 그래서 노멀맵 적용만 지금 시킨 건데 여기 목에 두르고 있는 이 스카프 같은 경우에도 실제
메테리얼은 이렇게 아이고 바꾸면 요런 정도밖에 표현을 안 해놨어요. 아이고 빛 때문에 지금 안 보이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자를 지금 노말맵이 추가를 시켜준 거거든요. 요런 효과 자체가 쉐이더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픽적인 부분이. 그 쉐이더를 저희는 머테리얼에서 제작 그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머테리얼이 이 역할을 다 해줘요. 그래서 쉐이더 잠시만요. 제가 사무실을 이전을 해가지고 역광이 비쳐서 잘안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쉐이더가 지금 기본 스탠다드로 돼 있고 여기 스탠다드 스펙터클 셋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요걸로 바꾸면 약간의 차이점이 뭔가 있나? 이 아주 미묘한 그 색이 조금 달라지네요. 농도가 달라지네요. 네, 그 정도 선으로 끝나는데 지금 여기에 알베도라고 하는 것은 텍스처예요. 알베도가 텍스처, 노멀맵이 이 그림자 지는 영역 정보를 담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여기 스페큘러는 어디에다 적용을 해둘까? 얘는 바디라고 돼 있고 노말 바디에 노말 디퓨즈도 노말 여기다 한번 끼워볼까요? 변동되는 사항이 살짝 보이네요. Ctrl Z, Y, Z, Y, Z, Y. 변동되는 이 사항이, 이거는, 저기 값이에요. 그, 메테리얼. 네, 금속 재질. 논. 여기다가 Y, Z, Y, Z, Y, Z, Y. 색감이 달라지네요, 색감이. 전체적으로. 넣어주는 게더 선명해 보이기는 한데. 이거는 이 부분이 조금 여기도 그렇고 아닌가? 원래 그런가? 그냥 이 상태가 가장 낫네요. 색깔 안 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냥 스탠다드 상태로 가도 될것 같아요. 자, 캐릭터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캐릭터를 움직여야겠죠? 움직이려면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캐릭터 그냥 실행하면 안 움직여요. 왜안 움직일까? 요 모델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실행으로 1호 끝이에요. 들어있는 애니메이션이. 믹스하면 클립. 클립스 지금 애니메이션에 클립스라고 들어있는 이 녀석이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이 그냥 이러고 끝이에요. T포즈 없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애니메이션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아직 다운받는 거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다운을 받았으면 이걸 요 모델에다가 어떻게 넣어주지? 이건 다 파일들이라 덮어 쓰기가 안 되는데? 요 밑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걸 클립에다가 이렇게 추가한다? 이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애니메이션 정보만 들어있는 거고,
이건 모델이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서로 이제 그 합치는 그런 작업 자체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애니메이터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바타만 넣었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리깅 정보에 보면 애니메이션 타입이 지금 제너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휴머노이드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아바타였고. 왜 휴머노이드로 변경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로 이렇게 바꾸니까 아바타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됐거든요. 이걸 잘 이제 컨피그레이션 해서 잘 보시면 여기 본들이 있죠? 본들이 여기 이렇게 서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뼈대에 대한 그 트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얘를 어떻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라라고 하는 이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클립 안에.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제작되어 있는 이 녀석도 실질적으로 뼈대가 있어요. 믹사모 리그 해가지고 여기도 믹사모 리그 힙스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이제 넣고 180도 회전을 하고 이것도 이렇게 넣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들어가기는 했지만 모델은 없습니다. 다 뼈대만 있어요,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힙스라고 부르는 이 뼈대처럼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뼈대가 있습니다. 이 뼈대 정보를 바탕으로 이 애니메이션 정보가 이 뼈대를 조금씩 움직여요. 그거를 요 뼈대로 이어줘야 되는데 아까는 아바타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크레이트에서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크레이트에 여기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은 저희가 그 3D 모델이잖아요. 이 모델을 애니메이션을 뭐 하나만 동작시킨다? 아니면 뭐 다섯 개를 뭐 클립 다섯 개를 뭐 두고 서로 막 교환해서 재생시킨다? 그러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합니다. 조금 더 발전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뭐 조절을 할수 있는 뭐 그런 옵션들을 필요로 해서 그냥 뭐 영상 재생하듯이 그 받아놓은 동작을 그냥 재생하지 말고 내 환경에 맞춰서 좀콘 조금 손을 조금 뭐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더 움직인다거나 허리를 굽히는데 살짝 굽히는 게 아니라 많이 굽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세부적인 걸 컨트롤하고 싶어서 이런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를 쓴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이어 붙일 것인지, 어느 상황에서 어떤 애니메이션,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그 동작이 이게 애니메이션 동작이 요러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철권 그 게임이나 철권보다 배틀그라운드도 자세히 안볼것 같고 오버워치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동작을 시키는데 요 애니메이션이 나오다가 뒤로 이렇게 팔을 들러서 뒤로 훅 하는 그 과정에서 요 애니메이션으로 재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처음 시작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순식간에 뒤로 혹 하면서
요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라면, 순식간에는 못하겠죠. 이 이어지는 동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동작을 만들어주는 녀석이 이 애니메이터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작을 이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애니메이션을 한 개만 받았으니까, 일단, 리로딩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그냥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하. 이것도 휴머노이드로 안 바꿨네. 이거는 나중에 다 같이 바꿨네. 볼까? 움직이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완전히 끝이 났어요. 끝이 났기 때문에 그대로 종료.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Make transition에서 exit. 너 어디까지 갈 거니?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T 포즈만 취하고 있던 이 캐릭터가 무언가 지금 하면서 가고 있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이거를 지금 해보실 겁니다. 자, 이걸 하려면 일단 이 캐릭터 임포트 하는 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 애니메이션 다운로드를 먼저 받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들을 찾아보세요. 어떤 게 좋을까? 여기서 이제 취하고 싶은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이렇게 골라주세요. 그리고 자세히 이제 살펴보시면 여기 그 파라메터가요. 오버드라이브 캐릭터 암 스페이스 트림. 오버드라이브 캐릭터 암 스페이스 트림. 오버드라이브, 어? 닮아줘야 되는데. 똑같네. 아, 달라졌다. 이렇게 조절하는 녀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바꾸면 저는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포지션은 뭔가 총을 들고 있는 그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위아래 높이 조절이고. 스탠스는 발 위치가 살짝 바뀌네요. 리코일은. 아, 이 반동이 달라지네요. 이런 세부적으로 살짝 바꿀 수 있는 이 옵션들이 모션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션을 이제 내가 사용을 할 거야 하고 다운로드를 이제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뜰 텐데 FBX 유니티에서 쓸 거라 홈에서 이제 이렇게 받을 거고요. 스킨이라고 돼 있는데 이 스킨이 무엇을 하는 건지 일단 with 스킨과 with out 스킨 두 개가 존재하거든요. 두개다 받아서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with 스킨 또 다시 다운로드 눌러서 with out skin 해서 두 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랑 with out 두 개를 일단 받았고요. 이 명칭은 ch46 해가지고 이게
스킨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스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거든요. 일단 모션 두 개를 프로젝트에다가 먼저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this skin 아 아니지 얘가 without skin 얘가 this skin 자두 개를 받았어요. 지금 이거를 따로 그냥 루트에다 두면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복잡하니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ith skin, 스킨이 포함되어 있는 버전을 보시면 지금 모델이즘 이렇게 돼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모델에 대한 이 옵션들을 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정하는 것들인데 일단 이건 넘어가고 중요한 건 이게 스케일 팩터라고 하는 이 녀석이 나중에 좀 되게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이걸 제외하고 일단 리지에 제너릭 뭐 레거시 이렇게 있는데 제너릭은 저희 그 모션 캡처에서 뭐 동물 흉내 낸 거라든가 뭐 괴물 뭐 그런 거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뭐 제너릭 형태로 해서 주겠죠. 근데 저희는 T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휴머노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팔과 다리, 머리, 몸통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이 녀석을 쓸 거라서 이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에 대한 리깅, 네, 리깅 데이터, 네, 이 리깅 데이터 이게 애니메이션과 아바타가 동일하다, 뭐 그렇게. 이거 아니지, 이거지, 네, 그렇게 돼 있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휴머노이드는 거의 대부분 다 거의 동일할 거예요. 표준? 뭐 그런 거라서.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모양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지금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클립스라고 해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애니메이션 재생을 하면 이렇게 재생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초록불 들어가 있는 것과 그리고 뭐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초록불 들어온 거는 모델과 애니메이션이 100%뭐 매치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가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 지금 이거 매트리얼스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매트리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모델이 있고요. 지금 with 스킨에는 모델이 보입니다. 근데 with out 스킨 여기에는 모델이 없지요. 텍스처랑 매트리얼도 뽑아낼 수가 없고요. 애니메이션은 한개 들어가 있는데 재생할 수가 없네요. 모델이 없으니까 재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 모델이 없던데 휴머노이드 설정 안 해서 안 보이는 거고요. 애니메이션 네, 재생을 하면 이거 안전요원입니다. 안전요원 이렇게 안전요원 기본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안전요원이 모션을 재생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선 모델 자체가 직접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있고 이런 차이? 별 차이 아니네 하시겠지만 사이즈가 달라요. 용량 사이즈가 어차피 모델은 이걸 쓸 건데 이 모델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구장창 채워서 클립스를 늘릴까? 그거보다 그 클립을 만약에 늘리게 되면 어차피 이게 FBX이기 때문에 FBX 안에 들어있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이 만약에 수정이 되면 다시 FBX를 또 뽑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 번만 보여주고 말 그런 애니메이션들도 있을 텐데 굳이 파일 안에다가 다 넣어서 관리를 하겠다? 그거는 조금 자원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들만 따로 가지고 있고 모델이 만약에 없는 애들을 쓴다고 하면 용량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요 애니메이션이 아주 미묘하게 차이 그 변경에 대한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 수정을 했어요. 고쳤어요. 아니면 뭐 잘못된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을 다시 이제 마야를 통해서 고쳤어요. 그럼 그 애니메이션만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요 애니메이션만. 클립만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모델까지 다 넣어가지고 막 30메가짜리를 막 카톡이 안 되니까 메일로 보내줄게. 아,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애니메이션만 딱 받아오는 거죠. 그걸 휴머노이드로 변경을 해서 휴머노이드 형태로 애니메이션 재생을 해주고 매테리얼은 굳이 모델이 없는데 굳이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 컨트롤 이거 지금 있는데 이거 지우고 이것도 애니메이션이었죠? 그래서 위스 스킨은 일단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쓴다. 그래서 위스 아웃 스킨, 스킨이 없는 거, 모델이 없는 형태를 다운받아서 사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는지, 뭔가를 하면서 걷는 거. 자, 저희가 이제 모델을 다운받아서 그 리깅에서 휴머노이드로 설정을 하고 반드시 어플라이를 눌러줘야 이렇게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거든요. 자,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았고요. 이번에는 애니메이터 크레이트에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카츄진이라고 일단 얘 거로 하나 하고 차 주신 거만 따로 모아서 자 올렸고요 180도 회전을 시킬 거고요 지금 얘를 바로 포함을 시켰더니 이렇게 하이어아키에다 넣었더니 실제 여기에서는 뭐 없잖아요 트랜스폼 애니메이터 이런 정보들이 없잖아요. 없는데 요거 자체가 지금 생겼어요. 왜 생겼냐? 요 리깅에서 휴머노이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180도 회전을 일단 시키고 자, 컨트롤에 요 카츄진 애니메이션 컨트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는데 나중에는 이 리스트가 막 많아질 수도 있어서 저는 그냥 끌어오는 걸 선호합니다. 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애니메이터 컨트롤을 지금 만들었고,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아직 애니메이션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짓도 안 해요. 근데 포즈가 지금 바뀌었죠. T 포즈에서 이게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아니 컨트롤러 휴머노이드가 사용하고 있는 포즈입니다. 휴머노이드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굽혀지는 데를 다 이렇게 굽히고 있어요. 손가락도 굽었고 발 다리 그리고
장단지 쪽 팔 굽혔어요.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실행하면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애니메이터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을 다운만 받았지 아직 뭘 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터에다가 그 취할 동작을 추가를 할 건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애니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랑 엔트리랑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익싯 이렇게 세 개가 보일 겁니다. 아무리 봐도 세 개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이 엔트리예요. 그리고 애니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상태가 이제 변경이 되면 애니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든지 그러니까 엔트리랑 이제 거의 동일급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 엔트리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다운받은 걸 이렇게 리로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넣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는데 이 화살표가 보시면 주황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색 자체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첫 번째의 클립 비디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클립은 클립도 이렇게 주황색을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넣게 되면 회색 빛깔로 되죠. 얘는 엔트리에서 화살표 해가지고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녀석, 이 리로딩이라고 하는 걸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 요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재생되고 있는 그 바예요. 재생이 끝났잖아요. 다 했어요. 멈춰요. 더 이상 진행할 게 없기 때문에 루프를 돌리고 있지 않고 루프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루프를 여기서 취해주면 계속 이 동작이 반복되겠죠? 저는 아직 지금 루프 돌릴 생각이 없어요. 다음에 요 동작을 취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애니스테이트에서 연결을 해도 되지만 이 동작 다음에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그 뭐냐? 방망이를 휘두른다? 그럴 때? 사전에 준비 동작? 방망이를 빙글빙글 돌리다가 휘두른다? 뭐, 그럴 때? 빙글빙글 돌리는 그런 포즈가 있어요. 계속 빙글빙글빙글 돌려요.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눌러요. 그러면 그때서야 휘두른다. Make. 그러니까 지금 요 주황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Make Transition이라고 있습니다. Make Transition을 눌러서 요 녀석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화살표가 이제 생겨요. 근데 그 이건 흰색으로 바뀌거든요. 지금 이 상태는 처음에 시작하면 엔트리,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요 회색 빛깔 이 순서대로 플레이 재생하겠다. 그래서 이거 재생이 완전히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요 동작을 취합니다. 벌써 끝났나? 근데 이게 좀 자세히 보셔야 될것 같은데. 에헤. 하고 왔나요? 쭉 가고 여기 응? 안 가네. 왜안 가니? 세팅을 해놨잖아. 리로드. 다음에. 만나는 지점도 해놨는데 너무 빨라서 이게 바가 안 보이는 건가? 분명 액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 애니메이션이 완전히 재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멈춰 있잖아요. 메이크 트랜지션. 여기서 또 회색에서 메이크 트랜지션 해서 익싯 가볼게요. 그러면, 엔트리, 재생, 주황색 재생, 이거 그, 뭐죠? 회색. 그 다음에 익싯. 다시 또 엔트리. 이거, 요거, 요거. 계속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무한정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동하면서 들어. 또 이동하다가 들어. 계속 무한정 돌아요.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똑같죠? 엔트리에서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제는 이제 엔트리로 갈 일이 없죠. 빼면 그냥 재생하고 끝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의문점이 드는 게 방망이를 휘두른다는데 방망이를 계속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리고 있죠? 언제? 언제 휘둘러? 사용자가 뭔가 키를 눌렀을 때 그때 휘둘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접점이 그 입력 자체가 지금 어디서 컨트롤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 컨트롤이 있어요. 이 화살표에 있어요. 화살표에 있는데 이 화살표에 보시면 이 conditions가 list empty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직 없어요. 이걸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터에 보시면 이제 레이어스 옆에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걸 이 탭을 눌러보시면 이 리스트가 비어있는데 플러스를 눌러서 플롯 인트 불뭐 트리거 이렇게 있는데 저는 트리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플롯은 이제 그 실수 그 소수점이 있는 녀석들 인트는 소수점이 없는 정수, 불은 yes, no, true, false를 가지고 있고 true 아니면 false 그거밖에 표현을 못해요. 0, 1그두 개만 표현하는 거. 이거는 뭐 1, 2, 3, 4, 5, 6, 7, 9, 뭐 마이너스 1, 2, 3, 4. 얘는 0. 1, 2, 3, 4. 0. 뭐뭐뭐뭐뭐 0. 뭐 1. 뭐뭐뭐 그렇게 점 들어가는 녀석들은 float. 얘는 점이 안 들어가고 얘는 두 개밖에 표현을 못해요. 트루 폴스가 다 들어간다가 아니라 트루 아니면 폴스 둘 중에 하나. 트리거는 방아쇠. 그래서 시작해. 뭐 시작하지 마. 그것도 아니고 시작해. 그것만 할수 있어요. 트리거 이름을 넥스트라고 일단 명칭을 줄게요. 다음 애니메이션을 재생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누르면 뭔가 라디오 버튼처럼 이게 뭐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conditions list empty 근데 이게 플러스라고 지금 있거든요. 이 플러스를 누르면 곧바로 next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두 개를 넣을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condition 똑같은 걸두개 넣을 필요 없으니까 자, 넥스트 상태입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컨디션이 이 화살표의 컨디션이 넥스트 트리거일 때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멈췄어요. 애니메이션이 다 재생돼서 멈춰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넥스트 이 트리거가 팡 하고 터지면 그때서야 이 회색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됩니다. 아이고. 이 창에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저기가 안 되네요. 지금 이걸 재생을 했는데 이거 재생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뭐 다음 재생할 게 없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또 메이크 트랜지션에서 익싯 넘어가게 할게요. 그리고 트리거가 탕 하고 터져 있는 걸 미리 걸어 놓을게요. 탕 했습니다. 오이 너 노노노
네. 지금 멈췄죠? 애니메이션이 죄송해요. 트리거가 지금 아직 안 켜져 있기 때문에 트리거를 켤게요. 그제 이제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사용을 해서 너 재생 다 끝나면 이제 나한테 와. 뭐 이렇게 지어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저게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자연스럽다기보다 이어진다? 뭐 그렇게 지금 보여지실 건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화살표에 보시면 요 겹치는 요 영역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지금 이어지듯이 보이는 겁니다. 요 애니메이션 끝부분과 요 애니메이션 시작 부분을 비중을 서서히 맞춰가면서 진행해줘. 그래서 갑작스럽게 뭐 화면 전환되듯이 그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요 애니메이션 동작하는 값과 요 애니메이션 동작하는 값의 중간점을 서로 중간점이라기보단 비중을 서로 10% 20% 30%믹싱을 하자. 그런 건데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빨리 전환되겠죠? 아니면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걸어놓고 이동 중에 벌컥 하고 들었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지금 들어가는데 이동 중에 이렇게 서로 합칠 수 있는 그거 영역을 지정하시면 아예 이걸 없애버리면 세팅스를 들어가면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면 첫 번째 애니메이션 끝나고 그 다음에 네, 잠깐 턱 하고 멈추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로 이렇게 믹싱 좀 조율을 해준다. 그 믹싱 작업을 여기 해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영역 안에서. 그래서 이 시간 조절을 잘 맞춰주면 그럴듯한 무언가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근데 뭐 해지 익시 타임 이거를 체크를 끄면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뭐 끝날 때뭐 반응을 해라 뭐 그런 의미인데 이 익시 타임을 끄면 그 애니메이션 그 끝나는 시점에 이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이 넘어가는 다음 애니메이션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거를 없앨 수가 있어요 갭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해지 익시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애니메이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이 돼요. 그럼 끝부분에 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 근데 이걸 끄면 언제든 넘어가가 돼요. 이렇게 언제든. 아까는 눌러놨어도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르면 바로바로 이동을 합니다. 이걸 적용을 어디다 하냐? 열심히 배틀그라운드에서 막 달려가요. 총에 맞아요.
달리는 중그 애니메이션 중에 윽 하고 이 얻어맞았다. 그래서 몸이 살짝 뒤틀린다. 예, 네, 그런 표현에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FPS 게임에서는 이게 이제 해제 2타임을 당연히 꺼야겠죠.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리는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다음 풍제 걸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버튼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 UI 버튼 텍스트 메시지 미리 넣어놓을까요? 자, 버튼에 온클릭 여기에서 이 녀석을 넣어주고 여기에 보면 애니메이터에 셋 트리거 오랜만에 하니까 이렇게 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 set 트리거 스트링으로 지금 했거든요. 인테저로 만약에 바꿔보면 지금 0이라고 돼 있잖아요. 0 has 0 do not exceed 파라미터 이게 없답니다. 로 해서 지금 넥스트라고 집어넣었는데 저 넥스트가 이거 이름이에요. 파라메터 이거 이름. 자,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이 뭐 나오다가 그 다음 거그 저기 취해야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고 또 걸어가고 두 개를 서로 믹스를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거 애니메이션 재생하다가 요거 재생을 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웃긴 게저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하면 멈춥니다. 완벽한 믹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할때막 뛰어가는데 총 맞으면 거기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맞는 모션 취한다고. 달리면서 으악 하는 게 아니고. 달리면서 으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두 개를 동시에 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선 애니메이션 하나, 애니메이션 또 다른 거 하나. 여기에는 걷는 게 있지만 여기는 걷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이어준다? 이게 안 돼요. 어떻게 이어주느냐? 레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보실게요. 아, 잠시만요. 편의를 위해서 이거 루프 돌릴게요. 일단 루프를 돌리고 여기 칵 하는 거지. 레이어를 쓰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베이스 레이어라고 있고 뉴 레이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베이스 레이어는 그 가중치가 지금 1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뭐 마스크는 지금 없고 블렌딩 오버라이드 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든 것도 마찬가지로 가중치만 빼고 똑같아요. 다른 게 없죠. 여기서 가중치를 일단 줄게요. 1로. 여기는 지금 애니메이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그 애니메이션을 일단 이렇게
이거는 뭐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뭔가를. 익식으로 넘어가게끔 설정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거칠 않네요. 여기는 분명히 걷는 애니메이션을 넣어놔야 했고, 여기는 분명히 으악, 으악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저거를 해놨는데 두 개가 섞이질 않네요. 섞으려고 해요. 섞으려면요, 여기 지금 그 프로젝트에서 크레이트 들어가셔서 아바타 마스크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제작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마스크라고 해서 만들고, 여기 뉴 레이어 해놓은 거에 마스크가 지금 논 되어 있는데, 이논 마스크를 이렇게 방금 만든 마스크 그걸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 당연히 똑같아요. 아직 세팅이 안 들어갔어요. 자, 이 마스크에 보시면 이 마스크라고 하는 거에 휴머노이드라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휴머노이드에 보면 사람 모양이 뭐가 보이네요. 초록불로 떠 있고, 그전에는 여기에 막 이렇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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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가 막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팔, 손, 손, 몸통, 다리, 바닥, 머리, 이게 다네요. 그리고 IK라고 하는 게또 있고요. IK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코딩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IK는 일단 다 끌게요. IK를 사용하면 손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손이 그 90도로 꺾여서 내려가는 뭐 그런 정도를 취해져 있는데, 실제 방망이, 야구 방망이가 그 손의 위치보다 살짝 앞에 있어요. 앞에 있지만 IK를 사용을 하면 이게 보정 작업이 들어가서 손이 그 애니메이션 만들어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보정 작업에 의해서 조금 방망이가 있는 그 야구 방망이가 있는 그 위치, 그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더 손을 뻗어요. 그런 게 이제 IK인데, 이거는 IK를 지정을 해주려면 프로그래밍을 좀 해야 돼가지고 일단 이걸 빼고요. 일단 팔, 몸통. 이거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손도 할게요. 상반신 다리 빼고, 이 밑에 이 동그라미 원형 이것도 빼고, 여기만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꿔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걸 혹시 느끼시나요? 저 이거 지금 루트를 끄고 갈게요. 걷지요? 걸으면서 손으로 훅훅 하고 뭔가를 하네요. 애니메이션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모션 두 개가 합쳐졌어요. 상반신만 하는 건뉴 레이어에서 상반신만 지금 재생하고 있고요. 하반신은 지금 베이스 레이어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가중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요런 식의 애니메이션인데, 상반신만 다른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취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요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 휴머노이드 이 초록불 해놓은 거에서 팔 하나를 이렇게 빼볼까요? 또 달라지죠? 몸통을 빼볼까요? 한쪽 팔만 움직이고 있죠? 팔을 다 빼고 머리를 넣으면
자, 몸을 이렇게 식혀놓은 상태로 일단 끄고. 자, 근데 이 동작은 제가 이 넥스트라고 하는 이 트리거에 의해서 요 동작이 재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재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지운다? 이건 안 지워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크리에이트 스테이트, 그러니까 여기 그 애니메이터 이뉴 레이어 요 화면에 지금 요 창에 요 바닥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크리에이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생겨요. 여기서 EMT 비어 있는 거거든요. EMT 이걸 선택을 하고 마우스 이 비어 있는 거 EMT 비어 있는 거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레이어 디폴트 스테이트로 이렇게 바꾸면 화살표가 이렇게 바뀝니다. 색깔도 이렇게 바뀌었죠. 요렇게 하나 만들고 지금 요거 있죠. 회색 지금 회색으로 바뀐 거 원래 그 여기서 재생해 주려고 했던 이 녀석 여기서 애니 스테이트 메이크 트랜지션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요 화살표를 여기에 이제 그 컨디션 자체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컨디션에 추가로 넣어서 넥스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 자. 요거 레이어. EMT 비어 있는 걸 계속 재생하네요.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요. 파라메터에 이 넥스트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 버튼을 누르면 넥스트를 저기 트리거 켜라고 했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요거 실행하다가 바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애니 스테이트 어떤 상태든 어떤 상태에서든 들어와 뭘할때 넥스트라고 하는 이 트리거가 눌렸을 때 들어와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넥스트가 되니까 어떤 상태에서든 심지어 애니메이션 재생 중이었어도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총 맞, 걸어가는 중에 총을 맞았다. 애니메이션. 총을 맞았어. 애니메이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바타 마스크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을 하면 어느 부위를 덮었을 거냐가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오버라이드라고 해서 블렌딩 자체가 오버라이드로 해서 덮어쓰기를 한 거고요. 이걸 에디티브로 바꾸잖아요. 에디티브는 두 개를 잘 조합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 손 동작이 이 동작이 좀 달라지는 걸,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완전 엉망이 되죠. 예, 손이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션을 제가 들어, 팔을 들어, 팔을 들어. 근데 그 팔을 드는 거, 그 애니메이션이랑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두 개가 서로 믹스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좀 이상한 형태의 저기 모션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버라이드 상태로 하게 되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우선이야. 가 돼요. 그래서 이 레이어, 이 순서에 의해서 이 마스크 있잖아요. 아바타 마스크를 동일한 이팔 부위로 했다 하더라도 이 레이어 순서 그리고 요 가중치 이 가중치 때문에 누굴 우선적으로 보여줄래?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줄까? 그런 거에 대한 조절을 요런 옵션들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IK를 사용하지 않겠어가 되는 거고요. 뭐 마스크에서도 이렇게 IK를 꺼버릴 수도 있지만 레이어 자체가 아예 IK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두 개의 애니메이션은 서로 다른 부위로 재생을 하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요걸 응용을 해서 뛰다가 뭐 점프 혹은 뭐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걷기, 뭐 앉기, 그리고 뛰어가다가 뭐 왼쪽으로 회전,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기에는 조금 노고가 크니까 에셋을 사용을 하면 되게 편하겠죠? 요 에셋은요, 뭐 스탠다드 에셋 명칭이 스탠다드였는데 QRS 아 그냥 스탠다드 에셋이구나. 스탠다드 에셋에서 다운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버전이 2018.4.1 버전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있어요. 이걸 추가를 하게 되면. 근데 오류 내용을 보시면 뭐 GUI 텍스트라고 돼 있는 그 영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냥 GUI를 지우고 텍스트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소스 코드를 수정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거 쓰시겠다라 하면 스탠다드 에셋 말고요 여기 보시면 스타터 에셋 서드 퍼슨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에셋 서드 퍼슨 그러면 요 캐릭터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요 마우스로 지금 화면이 움직이고 여기다 뭐를 해놨냐? 네, 마우스로 이렇게 지금 화면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는 바로 안 움직이고 키보드에 WASD를 눌러야 지금 이동을 하거든요. W를 누르면 앞으로 기본이 뛰어예요. 달리기. 달려. 그리고 스페이스는 점프. 아이고, 떨어졌네. 이렇게 달리고 점프하고가 되잖아요. 그리고 C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주저앉아요. 스페이스 점프. C는 주저앉고,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면 걸어요. 쉬프트를 떼면 그제서야 뛰고요. 네, 이거를 잘 보시면 그라운디드라고 하는 이 주황색이 계속 쭉쭉 애니메이션 바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돌아, 유턴해, 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그라운디드, 얘가 지금 관리를 하는 건데 여기에 그 만들어진 모션이 블렌드 트리라고 하는 모션이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에어본이고
클러킹은 이제 가다가 뭐 벽에 아하 바닥에 닿았을 때 그렇지 닿았을 때 바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탁 안착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그 모션을 여기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보시면 컨디션 온 그라운드가 폴스일 경우에는 여기로 가 에어본으로 가. 근데 다시 되돌아가는 건온 그라운드가 트루고 뭐 점프 제너레이트가 점프 그이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거든요. 파라미터를 보면 굉장히 뭐가 많아요. 이동을 하면 뭐가 막 움직이죠. 이거는 전부 다그 소스 코드, 그러니까 스크립트에서 값을 변경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다? 그거는 좀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이라는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그거를 계속 붙잡고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캐릭터만 바꾸면 되잖아요. 요 모델. 요 모델만 바꾸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그 휴머노이드 형태일 테니까. 그래서 이 스크립트 이런 거 가져다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저렴하지 않냐라는 거죠. 쓰기에는. 맨 이것만 어떻게 따로 못 가져가냐? 이거 그 요거 자체가 그 프리팹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팹을 에셋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걸 익스포트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올 테니까 필요 없는 것도 같이 따라오겠네. 하나하나 찾아서 저기로 해줘야겠구나. 안타깝지만 이게 익스포트 한다고 이것만 딱 따로 빼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걸 쓸수 있다라는 게 어디예요? 아마 여기서 요 애니메이션 요것만 가져와도 저기 움직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으이씨. 아이고, 익스포트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만들지 뭐. 아까 했던 게 이거였나? 바로 적용을 하고 material 세팅 다 하고 픽스 하고 넣고 3D 오브젝트에서 플랜 하나 만들고 바닥 세팅하고 컬렉터
이거랑 뭐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카피 컴포넌트, 페이스트 컴포넌트. 오, 스크립트. 서드 퍼슨 유저 컨트롤. 오, 서드 퍼슨 캐릭터 스크립트 3600. 전부 다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어라? 나뭐안 했니? 언택이드 디폴트인데, 왜냐면 애니메이션이 안 나오지? 에어본? 왜? 이거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있나 보네요. 진짜 안타깝구만. 그래도 제가 예전에 저거를 이용을 해서 그 수업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저거를 썼었거든요. 근데 저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2년 전인가 해가지고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저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런 사용법 같은 거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캐릭터를 한 개만 넣어가지고 컨트롤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요거 하나만 지금 보여줬잖아요. 다운받은 것 중에 제가 세 개를 다운받아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했었을 텐데 지금 요거 하나만 했어요. 지금 요두 개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AI 아까 리깅에서 휴머노이드로 어플라이 시키고 매트리얼 여기 이렇게 스탠다드 레거시 그리고 여기 로케이션도 유즈 매트리얼 유즈 익스터널 매트리얼 임베디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어플라이를 하면 픽스 나우 넣으면 캐릭터가 이거구나 이렇게 보이죠. 겹쳤어. 또 뒤돌아보고 있네. 5.5. 자, 레미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똑같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여드리는 이유가 앞에서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게 있어요. 그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나왔습니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 자
크기가 작고 중간 엄청 크죠? 많은 분들이 그 작업을 하십니다. 작업을 하시는데 규격을 동일하게 맞추질 않고 자기 작업하던 대로 작업을 합니다. 취업을 했더니 이렇게 들쭉날쭉하네요. 크기가, 사이즈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커. 줄여야겠어. 해서 너무 줄였나? 이런 식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이즈를 맞추시는데 이런 식으로 줄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하이어라키잖아요. 그러면 이 램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또 놓으면 얘는 애초에 이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복사본을 만들어서 크기를 줄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이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요런 거그 크기를 맞추실 때는요 그냥 유니티 내에 요 오브젝트 모델 그러니까 모델에 대해서 이게 모델이 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물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스케일 팩터라고 하는 이 모델에 대한 크기를 조절하는 녀석인데 이거는 전체가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스케일 팩터를 0.45로 주면 네네네 아까 5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FBX가 지니고 있는 모델 사이즈가 0.55로 세팅이 돼 있어요. 이거 보기용으로 만들었으니까 일단 지워서 다시 추가를 하면 180도 마이너스 1.5. 자, 보세요. 스케일 1, 1, 1이죠. 얘도 111, 111. 크기가 똑같아요. 다 크기가 똑같아요. 사이즈, 스케일이. 스케일은 똑같은데 추가를 해봤더니 아까 엄청 컸는데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같잖아요. 이게 이제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 자체를 확 줄여버린 거라서 새로 이렇게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다 적용이 이 법칙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뭐 오브젝트를 만약에 이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파일 자체에서 이런 사이즈를 미리 정해놓으면 이렇게 씬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추가했을 때 비율이 다 맞는 비율로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 스케일 사이즈 막 바꾸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캐릭터 자체가 나중에 소인으로 막 변경이 돼서 이 스케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소인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가 원래대로 됐다가 뭐 거인이 됐다가 한다. 그러면 레미는 사이즈가 처음에 몇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일일이 이렇게 뭐막둘 필요가 없는 거죠. 기준점을 모델에서 맞춰버렸으니까. 여기선 사이즈 몇으로 늘리고 싶은데 그것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레미는 어땠고 아미는 어땠고 카추진은 뭐 어떻고 그런 거를 뭐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 동일하게 사이즈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 남자가 더 커야 되거나 뭐 여자가 더 커야 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케일 팩터 이것들을 다 조금씩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저장, 이거를 어플라이 시키면, 저장을 해놓으면 불러올 때 애초에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 스케일 팩터 값을 사용을 해서 크기를 알아서 맞춰준다. 실제 내, 이 신 내에서 사용하는 스케일은 전부 다 111을 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크기가 바뀐다. 요거 때문에 좀 캐릭터를 여러 개를 지금 받았습니다. 다운을 받아 그것 때문에 받아놨고요. 그걸 보여드렸는데 자 지금 제가 요 바지 부분을 지금 확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테리얼에서 보통 이 노멀 맵이 지금 있어요. 노멀 맵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 0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캐릭터는 되게 좀 미미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걸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바꿨어요. 분명히 텍스처 입혀져 있어요. 텍스처 있어요. 텍스처 있고 처리가 다 돼 있는데 텍스처 이 텍스처에 없는 게 있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그 그림자를 노멀맵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옷이 구겨졌다. 그 구겨진 거, 그 부분에 그림자 그리고 패턴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입혀져 있다. 패턴 자체도 어느 부분이 들어갔다. 어느 부분이 더 튀어나왔다. 에 대한 그런 정보잖아요. 그 들어갔다 튀어나왔다 이 정보가 노멀 맵입니다. 뎁스 정보. 그래서 바지가 이렇게 밋밋한 게 올퉁불퉁해져요. 벽돌 어디예요? 그 제주도에. 제주도에 그 담벼락 돌로 이렇게 쌓았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노멀맵으로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값싸게 할 수 있죠. 이걸 만약에 메쉬로 일일이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델링에서 무지하게 빡셉니다. 근데 그림 자체로 이렇게 변경을 해버리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림에서 터치만 조금 해주면 되니까요. 그림자 부분만 레이어 따로 더 가지고 그림자 부분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포토샵에서. 그리고 서브스탠스 그 모델에다가 직접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델 자체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모델을 뭐 들어가라 나와라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이제 깊이감 있는 색감을 어떻게 줄 거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하이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높낮이에 대한 정보인데 이게 버텀 글로시 를 이렇게 넣어주면 좀더 깊이감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뺀 거랑 넣은 거랑 차이점이 눈에 안 띄죠? 여기 지금 갈라지는 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쉐이더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걸로 주게 되면 그 그림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튀어나와 있는 이 표현 자체가 실질적으로 메시가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요 노멀맵에 의해서 지금 튀어나와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이맵이라고 하는 걸 이걸 통해서 그 높낮이를 주게 되면
이 하이맵에 의해서 여기가 지금 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매핑이 돼가지고 여기에 그림자를 드리워줘요. 그 태양 위치에 따라서 빛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텍스처가 살짝 밀리는 게 있네. 네, 그런 효과가 지금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하이맵은 이제 그럴 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을 저희가 로우 폴리라고 하죠. 로우 폴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면을 많이 안 만드는 거죠. 그 트라이앵글을. 삼각형을 많이 안 만드는 거, 꼭지점을 가급적이면 좀 빼는 거, 그건데 그게 빼면 뺄수록 이런 들어간 부분을 처리를 못 하잖아요. 이거를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요 굴곡을 그림으로 노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하이맵을 통하면 이 그림자를 좀더 선명하게 줄 수가 있죠. 여기가 튀어나왔다. 노멀맵에서 튀어나왔다. 그걸 하이맵이 보강을 해서 그림자가 져라 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해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지금 애니메이션을 모션 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그 모션을 요 캐릭터에다가 지금 입혀 보는 걸 해봤고요. 입혀보는 걸 해봤고요. 그리고 두 개를 서로 합쳐도 봤습니다. 서로 다른 모션은 하나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 모션이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캐릭터에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양쪽 사이드에 있는 캐릭터에는 없고요. 이 양쪽 사이드에 존재하는 이 캐릭터에도 이 모션을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처음부터 만들어야 될까?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애니메이션 그 컨트롤 있잖아요. 그걸 추가만 해주세요. 아이쿠? 아, 이거. 앱 어플라이 그 루트 모션. 이걸 제가 지금 체크를 풀었거든요. 제자리에서 해요. 문워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플라이 루트 모션을 켜면요. 모션이 앞으로 걷는 그 약간의 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물체에 적용이 돼서 실제로 이동을 해버려요. 좌표가. 좌표가 이동을 해버리고 있어요. 화면 밖을 자꾸 벗어나요.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꺼버렸어요. 보려고. 자,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동작을 하는 걸 봤죠? 그러면 얘도 동작을 할까요? 눌렀는데? 얘는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요, 그 정보가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 버튼에 들어가 있는 게요 카쿠진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애니메이터, 그거에 넥스트를 보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미에도 넣었으니까, 얘 이름이 아미예요. 아미에도 넣었으니까 아미도 동작 시켜주면 안 될까? 원클릭에 새로운 이벤트를 하나 더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를 저기 애니메이터에 보면 set 트리거 스트링 여기서 next 해서 플레이를 하고 버튼을 누르면 둘이 똑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만들면 굳이 어떤 파일을 그 모델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여러 개를 막 둬가지고, 이건 네 거야. 너만 쓸수 있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컨트롤을 사용을 하면 이 애니메이션 컨트롤러가 뭐 어떤 경우에는 이거 해라, 어떤 경우에는 저거 해라라고 그 레이어 안에서 판단을 지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애니스테이트에서 판단을 해놨죠. 근데 이 베이스에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make transition 해가지고 그이 화살표에 컨디션을 뭐 따로 이렇게 둬가지고 했었잖아요. 이거일 경우에 적어라. 그리고 뭐야, has x time을 이렇게 체크를 풀어버리면 next가 트리거가 발동을 하면 곧바로 해. 근데 이렇게 has x time이 켜져 있으면 그냥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그 다음에 넘어가 줄래? 컨디션이 true일 때뭐 그런 의미로 지금 이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make transition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 이거 하고 원래 또 돌아와. has x time이 이렇게 체크가 돼. 만약에 이거 체크를 풀잖아요. 그러면 컨디션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언제가 바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고로 띄워주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그때 이동을 해. 그런 식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선 컨디션이 이미 있기 때문에 컨디션 이거 이 컨디션 이 트리거 발동을 하면 곧바로 들어줘. 그때 이렇게 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서처럼 공중 착지 평소. 여기는 지금 평소 상태가 지금 딱히 없죠. 무조건 걷기만 해. 걸어가는 거를 해버렸으니까. 걸어가는 거. 트리거가 켜지면 제자리에 멈춰버리죠. 이 애니메이션이 동작을 해서.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고 그 애니메이션들 리스트를 이렇게 놓고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에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요 애니메이션을 보여줘, 어떤 경우에는 요 애니메이션으로 해줘.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이 서로 겹쳐서, 그러니까 겹친다라는 거는 서로 그 손의 위치를 보정을 해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갑자기 막 점프하듯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점프하듯이 넘어가는 거는 진짜 보기가 참 그러니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영역을, 시간 영역을 어느 정도로 지금 작게 뭐 이런 거 세팅을 해주고, 뭐 파라메터에서 어떤 값이 켜졌을 경우에 뭘 해라, 사용자 입력이냐 아니면 뭐냐 그 캐릭터가 어느 위치를 지나갔을 때냐, 뭐 시간이 어떻게 됐을 때냐, 아니면 뭐 어떤 효과가 일어난 다음이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파라메터를 지정을 해놓고 그 파라메터가 여기서 동작을 해야겠죠. 이벤트 통해서 지금 저는 이벤트를 이 버튼으로 지금 주고 얻고요. 버튼이 눌리면, 버튼이 클릭되면 트리거를 바꿔라라고 지금 해놨거든요. 이 파라메터가 이렇게 숫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숫자를 이제 숫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값을 물론 버튼이나 아니면 뭐그 뭐지 마우스에 대한 위치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로 설정을 할수 있는데 스크립트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편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수치를 정해놓고
값을 막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플로트형을 쓴다 하더라도 0, 1, 뭐 마이너스 1, 플로트형 그렇게밖에 안 써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플로트형 0, 1, 마이너스 1, 그 사이에 있는 값밖에 거의 안 써요. 뭐 2, 글쎄요, 2도 잘안 쓰는 것 같은데. 인테저는 이제 뭐 1, 2, 3, 4 이런 류인데, 이 인테저 쓰는 경우에는 여기죠. 애니스테이트에서 뭐 어떻게 넘어갈 가라라고 할 때. 지금 여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 진행 중인데도 계속 이렇게 막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숫자를 저는 주게 되면 숫자가 여기서 뭐 1이다 하면 1 실행하고 아직 그 1일 때 익시트 해라. 그러면 익시트 되면 1을 다시 0으로 바꾸고 0일 경우에만 1, 2, 3, 4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거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소스 코드가 더 저한테는 좀더 편리한 거죠. 조건을 걸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조건이 안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한 거고요. 버튼에서는 무조건 뭘로 바꿔라.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마스크예요. 아바타 마스크. 마스크 부분을 뭐 가장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이 과정들이 지금 들어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모션을 원하는 모션이 없어가지고 이 모션을 만들어야 되나? 직접 이게 꼭 필요할까? 과정이 너무 복잡한데 뭐 이러시잖아요. 근데 다리 부분만 찾고 팔 부분만 찾고 그 머리 부분만 찾아도 서로 이렇게 아바타 마스크를 통해서 조합만 하면 애니메이션을 하나 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마스크 때문에, 오로지 마스크 하나 때문에요. 그래서 마스크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찾아서 조합을 하자. 되니까 모션 캡처 하는 게 생각보다 지금 뭐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체험이니까요. 체험이기 때문에 해보자 이건데 막상 해보면요 원하는 그 형태가 안 나와서 다시 하고 근데 그 다시 하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복잡하고. 이게 모션 캡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모델도 있고 그리고 이룸 자체를 그렇게 세팅을 하고 옷을 입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옷을 입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그리고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믹사모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원하는 모션을 찾으면 다행이죠. 못 찾는다라고 하면 이 다리 부분과 이 몸통 부분을 따로 찾아보고 그리고 모션 캡처를 떴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네. 다리는 괜찮았는데 팔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럼 팔 부분을 다시 이제 뜨면 되죠. 그리고 마스크를 씌워버리면 되잖아요. 뭐 여러 번막 동작을 취했어요. 그 중에서 원하는 부분만 조합을 시키면 되잖아요. 여기서 1% 부족해. 나는 완벽을 추구해. 그게 아니라 완벽한 부분만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용적으로 좀 세이브가 되니까요. 비용 세이브라고 하는 건 이제 시간, 노력. 이상 알려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은 이게 다고요. 그리고 에셋은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 마스크 보여드리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급해서 에셋 다운받는 것까지는 딱히 안 했었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에셋 그 찾고 다운받고 임포트 시키는 거니까 추가하는 것까지 다 했으니까 그전 시간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지금 강의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